안녕하세요.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정수입니다. 진짜 되게 멋있어요. 실내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되게 웅장하고 진짜 막 가슴이 벌써부터 좀 벅차오르고 되게 기분이 되게 오묘해요.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막판에 이제 치고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었는데 피니시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계속 바깥으로 치고 나가봐야겠다 하다가 이제 거의 저는 3등 하는 줄 알았어요. 4등, 3등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옆 선수가 있길래 발을 왼발을 빨리 내밀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하게 피니쉬를 해가지고 보니까 2등 돼가지고 되게 기뻤어요. 밴쿠버 때도 테스트 이벤트를 했는데 제가 1500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1년 뒤에 또 진짜 본선이 열렸을 때도 똑같이 메달을 따가지고 뭔가 평행이론처럼 올림픽 열리는 강릉에서 메달을 따서 또 평창에서 똑같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평창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국민들이 되게 기뻐하고 진짜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평창 올림픽 꿈 그거면은 진짜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세계적으로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냥 예선부터 너무 지루할 틈 없이 재밌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리를 다 메꿔주셔가지고 함성 소리를 질러주시면서 행복하고 힘나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.